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에 패배한 것 같다.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 조직된 움직임이 짝새라고 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권리당원이 그런 분들입니까? 충격적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며 정당대회 마지막 줄을 기점으로 정봉주는 안 된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선택이라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바른 말을 하면 찍어내는 현재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찍어낸 게 아닙니다. 당초 이 박원석의 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주한 기자회견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를 다 날려먹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투표하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홍성까지 버스 타고 가서 깜빵 앞에서 응원하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워딩입니다. 이걸 조중동에다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해서 오늘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만, 대세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는 순위가 전면적으로 뒤집힐 정도의 변동은 잘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 일주일 만에 그야말로 이 파도가 뒤집어지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드러났다. 그거는 지난 총선 때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이제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 표출의 속도전, 그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봉주 의원은 그 제도권 정치를 하기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까방권이 전다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부채의식, 아이고 저렇게까지 핍박받네라는 마음들이 이번에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그런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충격을 받았다, 나는. 예. 그리고 그것이 뻔히 조중동의 먹잇감이 될 텐데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는 그래 대단히 잘못됐고 그래서 진위가 뭔지 전달도 안 됐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행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와 무엇이 이익이냐와 싸우면 어느 것이 이기고 어느 것이 더 전염성이 강한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돈 벌기 위해 하는 행동과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행동, 전략과 동기의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옳은 것을 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 집권으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섭해야 할 중도층의 경우 보통 정치와 내 삶이 무슨 관계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치를 통해서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겪은 모든 과정에 정치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성되고 의도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돈 있으면 그런 거 영향 안 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내 삶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종교를 믿지 않아도 정치에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집단 지성으로 명파리 드립을 친 정봉주 후보를 낙마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추가로 어날바도 소중한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봉주 후보 비판 영상 뒤 많이 취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후원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기 후원은 어날바가 더 많은 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퍼지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늘 감사드리며 항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